목사님 인터뷰 보니까 어린 시절의 꿈이 네. 마피아였다고 적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남다르세요. 아니, 우리 보통 꿈이 네. 다 이제 대통령, 뭐 장관, 뭐 법률가 뭐 이런 건데 네. 어떻게 마피아였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때 제가 거의 한 40년 전 얘기인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그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사는 게 어려웠고 예. 힘든데 영화를 이제 볼 때마다 네. 이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조폭 그룹하고 네. 마피아 그룹이 나눠지더라고요. 네. 조폭 그룹은 좀 약한 것 같더라고. 네. 네? 근데 마피아 이 영화들은 주로 외국에 있는 영화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삶을 쭉 영화를 보니까는 멋있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권선징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네. 그리고 이제 뭐 경찰들도 뭐 이 사람들은 뭐 너 타치할 수 없다. 네. 뭐.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뭐든 뭐 좋은 차는 다 가지고 다니고 뭐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는 와 근데 제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 같다는 게 너무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보 같고 네, 좀 네, 네. 뭔가 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소용이 있냐. 맨날 피해만 그렇게 보고. 힘 없이 당하게만 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나는 얼핏 제가 이제 예수님이 33살에 이 세상을 이제 돌아가셨다. 네. 이런 얘기 듣고 나도 누가 와서 날 잡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다가 네. 잡히기 전에 죽기 전에 한번 다 해보고 싶다. 네. 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처럼 33살에 딱 끝내는 게 너무 멋있는 인생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어린 나이에. 예. 네. 그래서 나는 그냥 꿈이 확 누가 볼 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난 이미 정해졌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도 너 사람 때릴 수 있어? 네? 무슨 있으면 어떻게 좀 저거 하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친구 되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너무 꿈이 그냥 좀 분명하게 진 것 같아. 그런 영화를 네. 보면서 네. 지금도 사실은 최고 좋아하는 영화가 액션 영화를 겁나게 좋아합니다. 리암 니슨 이런 거 좋아하시겠네요. 예, 테이큰 이런 거. 예, 그럼 어렸을 때부터 힘이 좀 세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해병대 이제 군대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을 시키니까. 그러면서 이제 강해지셨군요.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이 바뀌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좀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마피아가 꿈이셨으면 네. 그 마피아 지망생이잖아요. 예. 네. 어떻게 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하신 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이제 성수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예. 근데 뭐 3년 동안 뭐 그냥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예. 놀다 보니까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이제 실력을 안 돼가지고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또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간신히 들어간 학교가 서울 저기 저 강원전자 공고 야간을 제가 그것도 예. 2.3대 경쟁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 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클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학교가 정해준 그냥 정식 클럽. 예. 그리고 이제 학교가 정해지 않고 우리들끼리 만든 클럽을 음성 클럽이라고. 네네. 우리는 이제 우정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 있었고 예. 다른 친구들은 이제 무슨 뭐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흙탕물파라는 파가 있어요. 이름이 너무 네. 좀 착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그래도 좀 우정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이게 뭐 노상 무슨 유기정황 뭐 그건 뭐 허다하고 무기정황 뭐 맨날 교무실 앞에서 손 들고 있고 예. 맨날 화장 청소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하고 정말 좀 누구 말대로 정말 좀 껌 좀 씻고 좀 침 좀 뱉으면서 예.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졸업을 이제 했는데 예. 졸업해가지고 이제 그 선배들도 이제 오고 했는데 그 미아 삼거리. 그 미아 삼거리에서 영원히 잊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졸업해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서러볼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거기 같이 졸업했지 그날 같은 날. 전설의 학교들이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깨가 막 이게 또 이게 치면서 이상하게 꼭 부딪혀. 얘들은 꼭 부딪혀 어깨. 아, 안 부딪혀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졸지에 그냥 거기서 패싸움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미아 삼거리가 네. 제가 모르게 한 거의 한
한 차선이 5차선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다치면 한 10차선에 굉장히 큰 도로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완전히 진짜 이거는 영화를 찍는 그 자체가 일어난 거예요. 패싸움. 네. 찻길에서요, 그냥? 양쪽에서 이쪽 오는 미아 3거리, 양쪽 와, 사방에서 네. 차가 버스를 차도 한 대도 오는 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와. 네? 그리고 거기서 안에 싸우니까 이 사람 아무도 접근을 못 하고, 무슨 간판 뭐 소개하는 거, 책상 있는 것 없이 다 부시고 던지고, 무슨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왜 그 어깨 부딪힌 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그때 당시에 특별한 이유고 다른 학교고 예 네, 다른 학교인데 왜 우리 지나가는 인도는 그렇게 그 큰 도로가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졸업할 때 거의 같이 졸업하더라고요. 툭 쳤지 뭐 툭 치고 가다가 별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니 다 잡혀가긴 다 잡혀간 거죠. 튀셨어요? 아, 잡혀간 게 이제 우리 선배들이 예. 잡혀간 거지 사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튀셨어요? 예. 우리는 튀었죠. 우리는 이제 튀어 그러면은 예. 어디 만나 직결 장소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잘 튀어. 가가지고 이제 딱 만나가지고 이제. 그리고 연일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제 일단 무슨 공고라고 하면 일단 세요. 아. 싸움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야간이면 거기 한 10배가 더 세요. 그러니까. 주간도 센데 야간이면 그 주간에 못 간 친구들이나 10배는 더 센 친구들. 그러니까 과격하고 그렇죠. 싸움도 잘하고 다. 그 이제 제가 전작과를 했기 때문에 전작과 네. 이제 친구들은 드라이버, 벤치, 망치, 니빠 뭐 그게 항상 있잖아요. 거기도 쓰러진 게 아닌데.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유사시에 그게 그냥 자동으로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야. 네. 근데 제가 볼 때 어릴 때부터 꿈이 마피아였다라고 한다는 것은 네. 뭔가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고 뭐 과격해진 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정 생활에 무언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릴 시절에 어떠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네. 9남매를 이제 저기 4남 5녀. 와. 몇 째세요? 제가 이제 남자로 막내. 아홉 명 중에서. 예, 네, 9명. 저희 여동생이 하나 있고. 8째요. 네. 와. 근데 이제 그 세 분 형님이 계신데 둘째 형님이 그분이 굉장히 좀 험악한 삶을 사셨어요. 아. 예, 저희가 그때 이제 답심리에 이제 살았는데 그 괜찮은 집에 좀 우리가 이제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기 이제 만주에서 이제 출생하시고 저희 어머님을 이제 신의주에서 만나셔가지고 북한에서 사시다가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오신 이제 분이신데, 예. 우리 그 둘째 형,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러니까는 배우신 게 없어가지고, 예. 그 6.25 때 그 저기 운전병원으로 이렇게 참전하셔가지고, 예. 훈장도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경기 여객이라고 하는 그 버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처음에 운전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버스 한 대 두 대 이제 사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버스를 이제 운영하시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 둘째 형님이 그 버스를 운전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그 네. 차를 몰고 나간 거예요. 네. 승객을 잇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어딘지 정확한 기억은 모르는데 거기서 무슨 낭떠러져서 이렇게 차가 굴러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입고 네. 그러니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그냥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 다치신 분들을 보상해 줄 수 있고 피해 보상해야 되잖아요. 아, 변호사도 또 변호사비도 뭐 그건 이제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래가지고 아유. 어머님이 졸지 어느 날 우리 집이 이제 이걸 집을 팔고 여기 저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3일 아파트라고 그 있었어요. 예, 예. 7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빌딩인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 방 아주 진짜 이 여기보다 이 정도의 그냥 정도 사이즈 되는 그 작은 아파트에서 큰 형님이 이제 결혼하시니까는 방 한 칸 드리고 나머지는 저기 어머님 아버님 해가지고 저렇게 같은 방에서 타세요? 네, 자는 거지만 잘 수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 갈 때가 최고 문제가 많아요. 화장실 하나인데 새벽이니까 다 배를 다 밟고 가야 되잖아요. 어디서 뭐 불도 안 보이니까 뭐 머리 밟고 뭐 배 밟고 뭐 가다가 뭐 자다가 막 그냥 뭐 얼굴 밟고 지나가고 네네. 그런 기억이 많이 났죠. 그런 와.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아버님이 저희 그 그런 거를 형님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충격으로 중풍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보험도 안 될 당시니까 예. 보상금이 많이 나갔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상처 받으셔가지고 예. 중풍병을 세 번이나 저기 저 맞으시고 아유. 해가지고 말씀 잘 못 하시니까 본인이 이제 평생 일을 하시다가 일도 못 하시고 집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굉장히 정말 참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좀 폭행하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참 그 15살 때 정말 제 인생이 전 그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이 늘 이제 어머니를 많이 좀 폭행하시니까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어머니를 이제 좀 제발 그러지 마 예.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아버님이 말 이제 아들의 말을 안 듣고 하는 이제 계속 이제 폭행하시니까 제가 어느 날 제가 딱 결단을 했어요 그때. 예. 아, 내가 내 나이 15살 때 예. 여기서 내가 끝낼 수 있겠다. 예. 그래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예. 칼을 들 부엌칼을 들고 예. 아버지를 내가 오늘 죽여드리는 것이 내가 어머니를 내가 보호하는 거겠다. 네네. 해가지고 이제 칼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막 달려가는데 예. 어머니가 그걸 보셨어요. 보셔가지고 예. 이제 아버지 앞에 딱 서시더니 그 저기 저 네가 왜 이러냐고. 예.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런 거를 내가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참 정말 참 이런 아들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이거 할 수 없다고 오늘 아버지를 내가 저 죽여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하니까 제가 어머님이 그 칼 끝에 가슴에 대시면서 네가 아버지를 죽이려면 나부터 먼저 죽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냥 막 기도하시면서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아니고 그 사탄이 너의 마음을 움직여 그런 거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칼을 들였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의 삶 속에 굉장히 그 어린 시절에게 아픈 좀 좋지 않은 추억이 제가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폭행이 심하셨었어요? 그냥 그 막 어머니 막 좀 정말 막 때리고 예. 제 앞에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어리니까 아버지 제발 왜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느냐 때리지 말라 그래도 너무 어리잖아요. 아버님은 등치도 크시고 그러니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정말 참 왜 이렇게 내가 그 아버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왜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냐. 그런데도 뭐 아버님은 아버님 나름대로의 어떤 둘째 형을 통해서 받은 그 어떤 그 상처 아픔 때문에. 굉장히 그 아버지가 또 나름대로 힘드셨던 거예요. 그 모든 그 스트레스를 어머니한테 그 최고 약하신 저희 어머님한테 푸신 거죠. 네. 그 어머니의 그런 고통 당한 그런 시간들을 아까 기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믿음으로 견디신 것 같은데 네. 그럼 목사님도 그때 신앙생활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님을 기쁘게 하려고 저 신앙생활 했죠. 네. 사실 저희 아버지 쪽은 이제 완전 유교 가정이고 네.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증조 할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러고서 저희 어머님의 이제 어머님이 증조 그러니까 그 둘째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할머니 어머님이 믿으시고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3대시고 제가 이제 4대째고 네. 저희 자녀가 이제 그 5대째 이제 신앙이지만 저는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모태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그게 좀 틀렸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면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애기가 무슨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걸 모태 신앙이라고 했는지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 속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그게 그런 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태 신앙 의미가 아무 그렇죠. 없다는 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그때 당시 주로 이제 10원을 주시면 그걸 내기가 아까워서 5원 바꿔가지고 5원은 내고 네. 그때 당시 누가 사탕이 그 5원 주면 먹었어요. 그래서 5원을 이제 제가 사 먹고 동생한테는 오빠 이제 교회 갔다고 한 증거로 주보를 두 개를 가져와라. 네. 그럼 이제 주보를 이제 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다가 어머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그 저희
저희 그 저희 누님께서 누님이 아니라 저기 저 그 이모님 네. 이모님 중에 한 분이 그 자궁암 걸리신 거예요. 네.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저희 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제 세 분이서 이제 그 삼각산에 북한산에 이제 기도로 이제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내가 살고 내가 그냥 안 낫게 주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계시니까 진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꾼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거기서 정말 참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모님의 그 어떻게 보면 암 투병 때문에 네. 결국 하나님을 만나신 거네요. 그렇죠. 거기 이제 올라가서 이제 딱 보니까 네. 저는 완전히 올라가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 뭐 많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그 비닐을 뒤집어 쓰고 예. 혹은 담요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괴성을 지르면서 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너무 여기는 내가 있다가는 내가 무슨 뭐 어떤 거 좀 광신도가 될 것 같은 좀 정신 병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려가야 된다 했더니 어머님이 여기가 지금 밤이고 네. 어떻게 네가 혼자 가냐.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며칠을 이제 있게 된 거죠. 근데 왜 비닐을 쓰고 기도를 해요? 그 너무 추우니까. 영하 17, 8도 되는 그때니까 예. 너무 추우니까는 예. 이분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한 하루 이틀 지났는데 어떤 그 키가 작은 예. 그 전도사님 저기 지금 목사님이신데 예. 김홍찬 목사님이라고 예. 그때는 이제 전사님인데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네네.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예. 전사님 내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는데 네. 그냥 답변을 그냥 명쾌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 예수님 만났냐? 너무 흔쾌하게 당연하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네. 그렇게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느냐. 네. 그러면은 너도 예수님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면 만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을 딱 듣고 나서 그럼 여기에서 이 산에서 최고 아주 아찔한 낭떨어지기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요로 조심해 가면은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한 사람이 딱 간신히 서서 이렇게 이제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고 발 한마디를 이렇게 여기 좀 내두면은 천길 낭떨어지기로 그 떨어지는 그쪽으로 제가 일부러 좀 저를 인도해 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를 오늘 만나 주실 거고 네. 그 살아 계시다는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면 난 여기서 그냥 뛰어내서 그냥 여기서 인생을 내가 끝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거기를 제가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찬송 부르고 뭐 이제 주기도문 막 외우고 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가 그냥 내가 떨어져 죽어야 되는 이게 팔자인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도를 이제 회개기도 하는데 갑자기 요 정도만한 사이즈에 네. 그 영화 필름 같은 조그만한 사이즈에 제가 어릴 때 아기 때 기억도 못했던 죄들이 지금 다 기억 안 나는데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처음으로 정말 회개한 거죠. 네. 그 회개를 딱 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뭐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눈이 쫙 떨어지는데 산천 초목이 저를 제가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마치 축하해 주는 것처럼 예. 그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 내려오는 날부터 이제 거리에 소년 전도자가 돼가지고 예.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였겠네요. 그렇죠. 예. 네. 완전히 뭐 그냥 이거는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졸업하자마자 예. 일단 조폭으로 들어가서 예. 경력을 쌓고 예.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로 나가야 되는데 그날 그 순간 그 꿈이 이건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졸업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된 거죠. 예. 네. 그 이후에 전도도 많이 하셨겠어요. 깊은 전도, 마음으로. 예, 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전도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버스를 이제 타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집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신설동인데 황학동이 거기가 황학동인데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예. 전도를 받는 사람이 예. 종점까지 가는 거예요. 얘기 듣다가? 예, 네. 아니 제가 전도를 하니까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무서워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계속 이제 저 내려야 되는데 계속 아니 듣고 가요 끝까지 종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 목사님이 끝까지? 예, 네, 제가 가는 거죠. 아, 네. 저는 이미 내릴 때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 제발 이 사람 대화가 여기서 끝나면 제가 내리는데 이제 뭐 서로만 시작했으니까 본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내리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날 종종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 타고 오고. 그 사람들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그냥 어떤 때는 그 여자분이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전도를 이제 옆에서 이렇게 앉아 하니까 갑자기 웬 남자가 왜 자기한테 말을 거나는데 나는 그때 분명히 얘기했죠. 네. 내가 당신한테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당신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그 전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버스에서 많이 됐죠. 네. 어떤 때는 사람이 많을 때는 아예 네. 중간에 서가지고 거기서 그냥 연설하는 거고 거기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막 버스 뭐 안내 보시는 분들 여기는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 잠깐이면 됩니다. 얘기를 하고 네. 네. 좌석 버스 할 때는 이제 두 명 갈 때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와. 아, 입장 바꿔서 우리가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왜 우리 옛날에 도를 하십니까? 이런 분들 만나면 도망다니지. 혹시 나한테 마음 있나 생각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분들은. 네. 아니, 그럼 마피아의 꿈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예수님을 만난 이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너무 호황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꼈죠. 느끼고 나서 이제, 너무 막 주변을 막 이렇게 이제 전도를 많이 하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너 목사였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목사 뭐 되고 그런 마음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자신을 그 꿈이 잃어버리니까 예. 그 원했던 게 그 꿈이 사라지니까 내가 도대체 앞으로 내가 남은 세상을 어떻게 뭘 하면 살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삼총사 친한 친구하고 셋이서 하늘산 기도원을 어느 날 가가지고 네. 3일간 금식을 하면서 예. 3일간 기도했어요 그때. 예. 그래서 그때 그 기도하면서 마지막 새벽에 내려오는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분명한 그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예. 이제 졸업한 이후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어떠셨는데요? 기도원에서 어떤 체험을 하셨어요? 기도원에서 네. 딱 한 가지 제목이니까 주님 네.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뭐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예. 네? 그 나를 내가 뭐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지를 분명하게 좀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마지막 새벽에 그때 진짜 그냥 굉장히 막 그냥 머리가 쭈뼛이면서 막 뱀들이 막 주변에 막 지나가는 것 같고 느낌에 예, 예. 나 그런 거 처음 경험해 그때 예. 그런 걸 참고 기도하니까는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 그때 처음으로 주님께서 제 마음속으로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예. 그 처음으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거의 즉각적으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말한 게 맞다. 그런 다음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앞에 올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앞에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제가 이 길을 가겠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냐 물어보셔서 제가 주님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고 주의 종이 되게 목사가 되게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약속해 주시면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제가 그 어릴 적에 그 노아의 어떤 그 방주 뭐 그런 얘기 들으면서 기억이 나는 게 120년 동안 그 노아 방주를 이렇게
이렇게 뭐 짚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게 너무너무 어릴 때도 너무 긴 게 느껴졌던가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주님 기도를 드렸을 때 나는 120년 살지도 못하지만 제발 좀 기도 드릴 때 질질 끌려거든. 끌면은 나는 이건 난 또 이건 못 참겠다. 네. 그러니 좀 제깍제깍 응답해 줄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기도 응답은 내가 결정해서 해주는 거니 네. 너는 그냥 내게 무조건 구하라. 예.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신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이야. 예. 근데 목사님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네. 이제 같이 마피아 되려고 어울려 다녔던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다 나중에 이제 나이 들고 어떻게 되셨나요 후에? 마피아 되신 분 있어요? 마피아 되신 분 있나요? 계속 제일 궁금해요. 교도소 생활하시나요? 아니면 교도소 밖에 계시나요? 아니죠. 예. 우리 친구들이 거의 다 이제 뭐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예. 전자과를 나왔기 때문에 아. 이제 전자계통에 일을 한다거나 아, 그때만 잠깐 또, 예, 그렇죠. 어릴 때만 하고 그때 예. 이후로는 뭐 그런 사람은 뭐 감옥에 한 사람 제 기억으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꿈을 이룬 친구가 없네요.